자, 한번 달려볼게요. 어우, 옆에 지금 벤츠 차량이 하나 붙었는데, 어우, 시승차인 것 같습니다. 잘 달리는데요. AMG 모델인데, 35 AMG하고, 어우, 35 AMG 잘 나갔는데요.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10T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포드 익스플로러 3.0 에코부스터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판매했던 2.3 4기통 엔진도 상당히 좀 훌륭한 엔진이었거든요. 최고 출력이 304마력에 최대 토크가 41토크 정도 나오는 상당히 좀 훌륭하고 가성비가 넘치는 모델이었는데, 이 차 가격은 6,760만원, 가격이 약간 상승됐는데 출력이 무려 370마력, 최대 토크가 54토크 나오는 차량입니다. 54토크가 어느 정도 감인지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BMW에서 자랑하는 M340i가 387마력에 51토크 차량이기 때문에 미국차가 독일차 정도만 이겨주면 좋겠죠. 자, 상세하게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그럼 신형 3000cc 터보 모델 370마력짜리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좀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히시면 선물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네요. 일단 전방 부분에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그릴 패턴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전 그릴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어떻게 생겼었나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예전에 어떻게 생겼었나요? 네, 2.3하고는 그릴 패턴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약간 촘촘하고 물결무늬식으로 됐는데, 전통적으로 포드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릴 패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예전의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옆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에서도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휠이 인치업이 좀 됐어요. 이전 2.3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정식 명칭은 브라이트 머신 페이스라 그러는데, 아,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죠. 일단 21인치짜리 타이어로 올 시즌 타이어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인치업이 좀 됐어요. 19인치에서 21인치로 타이어가 좀 인치업이 됐다. 요 부분이 외관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후면 부분에서도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제 리미티드 모델일 때 하단 쪽에 보면 리미티드 엠블럼이 장착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윈 머플러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지금 3.0으로 바뀌면서 쿼드 머플러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머플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구 형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UV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머플러가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래도 외관적인 부분에서의 좀 고성능 버전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쿼드 머플러가 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멋스럽게 좀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한번 쭉 훑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흰색 차를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검정색은 저는 이제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멋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은 이 정도까지 좀 변경이 됐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바뀐 부분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을 좀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레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전에 있던 인레이는 사실은 좀 고급스럽진 않았거든요. 2.3에 들어갔던 게 약간 미국차스러운 그런, 조금 어떻게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좀 산티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3.0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모델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버튼이 좀 모여있는 패널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좀 바뀌어서 피아노 블랙으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컨투어 시트라 그래가지고 시트의 가죽 재질이 좀 변경이 됐어요. 에비에이터하고 비슷한 그런 가죽 재질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톤 가죽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상단 쪽에는 이런 약간 갈색 느낌의 그런 시트로 재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는 검정색 시트로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나파 가죽처럼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가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차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독일 차에 비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런 소재에 대한 아쉬움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걷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클러스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작은 액정이 있었고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존재했는데 지금 국내 수입차나 또는 독일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12.3인치 전자식 클러스터가 좀 들어가요. 이 부분 때문에 차의 고급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색감적으로 해서 디지털로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은 미국 현지에서는 10.1인치짜리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약간 긴 모양의 그런 이렇게 길게 생긴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옵션이 좀 빠지고 2.3하고 동일하게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은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뭐 휴대폰을 연결해서 커넥팅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불편함은 전혀 없거든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차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마 가성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름에 운전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운전할 수 있고 뭐 쾌적한 그런 운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어박스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다이얼 방식의 기어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10단 기어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오토 홀딩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좀 추가된 게 요 P자 부분 보이실 거예요. 요 이제 오토 파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 주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요. 가장 아쉽게 생각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2.3을 성계약하셨던 분 중에 뒤에 이제 리버스 파킹 후진 주차할 때 그 브레이크 이제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걸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2.3에서 처음에 그 기능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드 코리아에서 이제 옵션을 좀 장착을 못하고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0 플래티넘에는 그 후진 주차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쪽에 거치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위치가 지금 안쪽에 보게 되면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 좀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긴 하는데 위치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콘솔 박스하고서 약간 간섭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3에 들어가기로 했던 옵션이었는데 없어진 옵션, 뭐 장착을 못했던 옵션이죠. 리버스 브레이크 어시스트 기능을 한번 제가 작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후방에 물체를 감지해서 물체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자동으로 차를 제어해주고 이제 세워주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한번 삼각대를 세워놓고 후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박으면 망신당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네네,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부분 실내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원래 2열은 5인승이었죠.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2열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틴 체어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1열도 두 분 탑승할 수 있고 2열도 두 명 탑승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VIP를 모시거나 조금 편하게 운전 뭐 거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좀 없어져서 컵홀더라던가 뭐 요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에비에터나 이런 차 이제 블랙레이브를 보다 보면은 이쪽에 콘솔 박스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캡틴 체어로 바뀌어서 조금 더 2열이 좀 편안하게 가족 단위로 이동하실 때 편안하게 좀 이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뭐 2.3도 동일하겠지만
포드 익스플로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스텝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밟고 올라서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렉을 잡고 요 발판을 밟은 다음에 위쪽을 좀 올라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차에다가 예를 들어 스킷스루라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았을 때 또는 루프박스라던가 이런 거 장착했을 때 다른 차들은 이런 공간이 없어서 스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스텝 공간이 있어서 아무래도 레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확실히 2.3보다는 좀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5인승 시트로 되어 있을 때는 약간 이 세 분이 탑승해야 되니까 좀 비좁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립형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독립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팔걸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지지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3보다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3.0이 더 잘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옵션하고 동일하게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따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두 개랑 220V를 연결할 수 있는 컨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따로 전기기기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기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 하나하고 C타입 단자 하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전자기기 이용하는데도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6인승 모델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뭐 뒷좌석에 3열 부분에 사람을 안 태운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거의 한 1200리터 이상 되는 그런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비용으로 또 이제 탑승하는 인원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독립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시트를 펼 수 있고요. 동시에 피거나 닫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시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이제 헤드레스트를 위로 올려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접으실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부분만 따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부분만 제가 접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왼쪽을 접게 되면 다섯 분 정도 탑승을 하시고 짐칸으로 이쪽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라던가 이런 레저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드라이버나 이런 게 좀 길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런 이제 롱 드라이버도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좀 나온다는 거 아마 미국 차의 큰 장점이 아닌가 됩니다. 특히 익스플로어는 가성비도 좋지만 이런 스페이스적인 부분 정말 어떤 탑승 인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모델 플래티넘 모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플래티넘 모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SUV가 열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모델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모델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SUV의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미국 차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수입되는 모델인데도 이 정도의 출력에 이 정도 스페이스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가격대에 국산차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드라는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상업적인 회사긴 하지만 유한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런 상업적인 회사하고 이런 다른 브랜드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100년이라는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자동차가 대량 생산, 컨베이어 위에서 대량 생산을 처음 시도했던 업체, 포드. 그 중에서 가장 패밀리 세단에서 가장 판매가 높은 포드 익스플로 3.0 플래티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